미국 슈퍼에서 파는 떡볶이. 신기한 일도 아니지만 무슨 맛일지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. BBQ 맛, 매운 칠리 맛 두 가지인데요. 매운맛부터 해보기로 하죠.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? 떡이 두 봉지가 있고요. 소스 두 봉지가 있어요. 다른 재료는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재료를 좀 더 더해서 진짜 한국의 떡볶이 맛을 보여드릴게요. 당면을 물에 담가서 불려놓을게요. 계란과 양파, 그리고 파도 준비해 줍니다. 스팸과 라면 한 봉지도 있으면 좋고요.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준비합니다. 양파와 양배추는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냄비에 물 1리터를 넣고 준비한 재료들을 넣어 주겠습니다. 맛을 더하기 위해 코인 다시다 하나를 넣었고요. 칠리 소스 넣어 볼게요.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. 준비하는 동안 계란이 잘 삶아졌어요. 물에 살짝 식혔다가 까보도록 할게요. 떡볶이가 잘 끓고 있지요? 이제 라면을 넣고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들어있는 소스는 한국의 맛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백종원 쌤 소스를 조금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 맛이요. 치즈도 좀 넣고. 하이볼도 한 잔 만들었어요. 치즈 떡볶이랑 먹어보겠습니다. 이상 떡볶이 만드는 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사랑합니다. 빠이.